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뉴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11억 달러 규모의 청소년 계획 청소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은 하이웨이와 도로 그리고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치우는 데 투입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은 캘리포니아가 여전히 살기 좋은 주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떠나겠다는 의견은 공화당 성향 주민이 더 높았습니다. 올해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과 이로 인해 전소된 지역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대학 입시 트렌드도 바뀌면서 한인 학생들의 대입 준비가 어려워졌습니다. GPA 비중이 커진 만큼 GPA를 올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 여름 캠프에서 12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감염자 외에도 수백 명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장 후보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흑인 정치인 에릭 애덤스가 승리했습니다. 11월 2일 선거에서 승리하면 뉴욕시의 두 번째 흑인 시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컴퓨터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조사 중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이용자들에게 빨리 업데이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민주당 대권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들의 대표 공약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정책이 100% 옳지는 않다면서 몸을 낮췄습니다.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고가의 수입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영수 특검이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은 차후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례회의 의사록이 조기 긴축 우려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멜리 지역 오늘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 밤 최저 66도가량, 내일은 낮 최고 기온 85도가량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7월 7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교회가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 여름 캠프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오늘 텍사스주 클리어 크립 커뮤니티 교회 여름 캠프에 참석한 학생과 어른 125명이 최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달 6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 캠프를 개소했고 이 캠프에 참석한 학생과 성인 450여 명 가운데 125명이 1차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성명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인된 사람 외에도 수백 명이 바이러스에 노출됐다며 캠프 참석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길버스틴 카운티 보건당국은 여름 캠프 확진자의 바이러스 샘플을 추가 조사한 결과 3명이 델타 변이 양성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6명은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쳤지만 코로나에 걸린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당국은 델타 변이는 전염성이 높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며 백신만이 코로나19에 대한 최상의 보호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었다며 비극적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거브라이어스 WHO 사무총장은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불평 등으로 매우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 환자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일부 지역에서 죽음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국가의 경우 마치 팬데믹이 이미 끝난 것처럼 긴장을 풀고 있고 부스터샷까지 기획하고 있다며 백신 국가주의는 도덕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코로나19 제한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국가들에게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우리는 현 상황에서 각국 정부의 지금까지 만들어온 성과를 잃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콘도 붕괴 참사의 희생자가 46명으로 늘었습니다. 레이 자달라 마이애미 데이드 소방서 부장은 붕괴 사고 14일째인 오늘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수색구조대가 잔해에서 10구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음을 밝혔습니다. 어제 8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힌 데 이어서 나온 것으로 붕괴하고 남은 부분을 지난 4일 밤 완전히 철거한 뒤로 수색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사망자 46명 가운데 현재까지 32명의 신원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붕괴 1시간 이후부터 잔해에서 생존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가운데 생존자가 있을 것이라는 징후는 여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뉴욕시장 후보를 정하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베테랑 경찰관 출신인 흑인 정치인 에릭 애덤스가 승리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애덤스는 어제 개표에서 2위 캐틀린 가르시아 전 뉴욕시 위생국장과의 격차를 1%포인트가 넘는 8,426표로 늘렸습니다. 애덤스는 성명을 통해 개표돼야 할 표가 아주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결과는 명백하다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애덤스가 시장실에 입성하면 작고한 데이빗 딘킨스 전 시장에 이어 두 번째 흑인 뉴욕시장이 됩니다. 뉴욕시민 중에 민주당원이 공화당원보다 7대 1 정도로 많은 까닭에 애덤스의 당선은 이미 유력합니다. 애덤스는 오는 11월 2일에 치러지는 본선에서 범죄 예방 비영리 단체인 가디언 에인절의 창립자 공화당 후보 커티스 슬리워와 맞붙게 됩니다. 당내 중도로 분류되는 애덤스는 이번 경선에서 범죄 척결, 인종차별적 경찰 관행의 종식 사이에서 균형적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해 지지를 얻었습니다. 특히 총격과 살인사건 급증으로 치안이 최대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경찰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아시아계 등에 대한 증오범죄 척결을 강조한 그의 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잘 먹혀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의 컴퓨터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일리노이행 에어포스원 기내 브리핑에서 RNC 용역업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이후 당국이 RNC 측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연방수사국과 사이버안보 기관시설안보국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아직 정부는 해킹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직 공식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공격은 RNC와 관련된 외부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RNC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일리노이 방문에 앞서서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최근 잇따른 랜섬웨어 공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마스크 착용을 유대인의 대학살과 비교했다가 곤욕을 치른 공화당 의원이 이번에는 정부의 백신 접종률 제고 전략을 나치에 비유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보장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전략을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가 권력을 잡는 데 도왔던 사람들에게 비유하는 트윗을 날렸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린 의원은 공화당의 대표적인 극우 성향 인물로 극우 음모론 집단 QAnon에 공개 동조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사기 의혹을 지지해왔습니다.
그는 FDA가 승인하지 않은 백신에 대한 바이든의 접종 추진은 코로나19가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정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선택권이 있고 접종을 명령하려고 그들의 문 앞에 의료인의 갈색 셔츠가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정을 중단시킨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와 잭 도시 트위터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 제기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회사로부터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열을 받았다고 주장이 온 더 많은 이들을 대표해서 이 소송을 낸다고 악시오스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 정치라고 할 정도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지지층과 대중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파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선 패배 불복에 뒤이어 지난 1월 지지층의 연방의사당 난동 사태까지 벌어지자 트위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서 지난 세기의 냉전 시기에 취했던 것과 비슷한 정도의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군 장성이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국장인 마이클 스튜드먼 해군소장이 오늘 비영리단체인 정보와 국가안보연합 인사가 개최한 웨비나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우려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튜드먼 소장은 격화하는 미중 경쟁 관계에 관해 냉전이라는 용어를 피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의 정도는 이미 지난 세기에 적용한 조치의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얼마나 공격적으로 중국이 군사력을 추구하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튜드먼 소장은 또 미국의 적국들로서는 영내 영향력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하루가 미국과의 전쟁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4살 아동이 차 안에 있던 총기를 발견해 오발 사고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콜로라도 엘파스 카운티 셰리프에 따르면 어제 자정쯤 매니투 스프링스의 한 주차장에서 4살짜리 어린이가 차 안에 있던 총기를 발견해 격발해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차 안에는 숨진 아동의 엄마와 동생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마리화나를 사려고 차에서 내려 매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모가 학대와 방임으로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체포해서 수감했습니다. 전국적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불러온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장면을 찍은 10대 흑인 소녀의 삼촌이 경찰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플로이드의 사망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공유한 다넬라 프레이저는 어제 자신의 삼촌이 강도 용의자를 추격하고 있던 미니애폴리스 경찰차가 일으킨 차량 충돌 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프레이저의 삼촌인 르넬 러먼트 프레이저는 차에 타고 가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차에 들이받쳤습니다. 당시 경찰은 강도 용의자를 잡기 위해 이 도시 북부에서 고속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으며 르넬은 경찰이 추적하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르넬은 어제 새벽 차를 몰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던 도중에 이런 참변을 당했습니다. 르넬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레이저는 페이스북에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내 삼촌을 죽였다. 또 다른 흑인이 경찰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며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우리 가족 전부에게 큰 상실을 안겼다. 오늘은 비탄과 슬픔으로 가득 찬 날이었다고 썼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해드립니다. 5시 16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월롯 그로브 에비뉴 구간부터 카플레인이 더 심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60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교차 구간까지 정체 쭉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 있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과 605번 교차 구간 카풀레인과 왼쪽 차선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여파로 정체가 심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입니다. 알라메다 에비뉴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다가 134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교차 구간부터는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매닝 에비뉴 구간부터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만나는 구간까지도 정체 심한 편입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주내 하이웨이와 도로 그리고 기타 공공장소의 쓰레기, 낙서를 치우기 위해서 11억 달러 규모의 청소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안은 당초 지난 5월 발표에서는 15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투입되는 기금이 11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청소 계획안은 지난 수년간 캘리포니아주내 하이웨이 오버패스 아래 프리웨이 출구 그리고 진입 구간의 노숙자들이 늘어나면서 나온 것입니다. 주교통국은 지난해 27만 큐빅야드가량의 쓰레기를 청소했지만 하이웨이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IT 기업의 이전과 억만장자들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면서 연방 하원 의원 한석을 잃기는 했지만 캘리포니아주를 빠져나가려는 커다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계열 대학들의 공동 연구 결과 지난 2012년 이후 캘리포니아주로의 유입 인구보다는 타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2000년대 중반과 비슷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2014년 이후 젊은 층은 물론 노년층 인구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데 젊은 층은 텍사스와 워싱턴주로 노년층은 네바다와 애리조나주로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UC 샌디에고가 3천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대 1의 비율로 캘리포니아 드림을 믿는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라티노와 흑인, 아시안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낙관적인 의견을 보인 반면 백인과 중산층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강했습니다. 공화당 성향의 주민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의견은 30%로 21%를 보인 민주당 성향 주민보다 많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여전히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의견은 지난 2019년 50%에서 올해는 42%로 8%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올 들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발생한 산불과 이로 인해 전소된 지역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산림보호국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모두 4,599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총 114.8평방마일이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3,847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소실 규모는 48.6평방마일이었습니다. 주 소방국은 올해는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산불이 빈발해서 91개의 건물이 소실됐거나 부분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대학 입시 트렌드가 확 바뀌면서 한인 학생들의 대입 준비도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년보다 대입에서 GPA 비중이 커진 만큼 한인 학생들이 GPA를 올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대입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SAT가 옵션으로 바뀌고 SAT2가 폐지된 데다 저소득층 그리고 라틴계와 흑인 등 소수계 지원자들을 우대하는 입시 정책 트렌드가 두드러지면서 올가을 12학년으로 올라가는 한인 입시생들의 대입 준비가 살얼음판입니다. 지난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갖춘 한인 학생들이 줄줄이 명문 사립과 유시 계열에서 불합격 혹은 대기리스트에 오르는 고배를 마신 가운데 다가오는 입시에서도 지난번과 유사한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입 컨설팅 업체 아이비드림의 이정석 대표입니다. 이제 계속 그 도미노 현상 같이 학생들은 대학이 합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지원을 더 많이 하니까 학생들이 또 떨어지고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작년에 또 제가 굉장히 뭐 사실상 최악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학생들이 지원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마 그는 모든 생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률이 더 떨어질 거예요. SAT와 SAT2 등 표준 시험이 무력하단 상황에서 GPA가 차중하는 비중은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12학년 1학기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사실상 얼리보다는 레귤러로 해서 대학으로 들어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레귤러로 볼 때는 12학년 1학기 성적까지 보니까요. 그래서 이 12학년 1학기 때 성적을 최대한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가을학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만약에 내가 하는 활동들을 좀 더 굳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리더십을 올릴 수 있는 활동이 있다라면은 그런 거를 학기 초반에 찾아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더 안 되면은 새로운 클럽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라도 해갖고 조금 리더십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보이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또 이제 원서를 준비를 해갖고 최대한 좋은 원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교사 추천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때 교사들은 학생들을 학업 성적과 지적 능력, 창조성, 정직성, 문제 해결 능력, 성품 등 15가지 카테고리로 점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입시에서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선생님 이메일을 쓰게 되면 그 이메일로 선생님한테 커먼앱에서 링크를 보냅니다. 그 링크에 폼이에요. 어떤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자세히 보면요. 이 학생을 15개의 부분야에서 이 그 학생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15개 평가하는 건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거기다가 답을 쓰는 게 아니, 뭐 내가 글을 쓰는 게 아니고요. 1부터 7까지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지원서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SAE에는 지원자의 열정과 지적인 호기심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엔텔러밸리 지역에서 16톤 이상의 불법 마리화나가 압류됐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번에 압류된 마리화나의 시중 가격은 11억 9천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셰리프 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마리화나 적발과 관련해서 131명의 용의자들을 체포했고 차량 65대와 2만 8천 달러의 현금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에누에바 국장은 또 지난해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불법 마리화나 재배는 150개였지만 올해는 500개로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LA 카운티 내 사막 지역에서 마리화나의 불법 재배가 급증했다며 대부분이 히스패닉 마약 밀매 조직 등 범죄 조직과 연루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LA 국제공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거액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항공청은 LA 국제공항 인근에 살고 있는 1,300여 가구에 2,19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구당 평균 16,000여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레녹스와 델레어 등에 살고 있는 680가구에 990만 달러, 웨스트체스터와 엘세군도 310가구에 660만 달러, 그리고 잉글우드 330가구에 530만 달러가 각각 지급됐습니다. 맥스인 워터스 연방하원 의원은 이번에 보상금을 받은 주민들은 매일같이 LA 국제공항을 이용한 항공기로 인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에게 작은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MTA가 7번째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새로 문을 연 접종 사이트는 2330 이스트 퍼스트 스트리트이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 정오에서 저녁 7시까지 화이자 백신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접종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 검사도 실시하며 백신 접종은 예약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몸무게 5.5파운드 미만인 저체중 신생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33%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 연구진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8만여 명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임신 마지막 석 달간 전자담배를 사용한 임산부는 전체 1.1%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2는 일반 담배도 함께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함께 흡연한 임산부들의 저체중 신생아 출산율은 8.1%로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산모의 저체중 신생아 출생률 6.1%보다 높았습니다.
전자담배만 피웠을 경우에는 저체중 신생아 출산율이 10.6%까지 높아졌으며 조산 가능성도 12.4%까지 올라갔습니다. 연구진은 신생아들이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는 조산의 경우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5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권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들의 대표 공약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 1위인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세는 계속됐는데 이 지사는 자신의 정책이 100% 옳지는 않다면서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정책 발표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제성장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기본소득은 딱히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리더의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이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우리 경제를 바꿔줄 것입니다. 누가 더 나은 정책을 준비했는지 겨뤄보는 자리였지만 여론조사 1위 이재명 지사를 향한 견제는 여전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민주당 적통 경쟁에서 앞선다며 이 지사를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꿈과 성취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민, 민주당의 적통을 잇는 주, 주인공이자 야, 야당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낙연. 앞선 TV 토론에서 바지 발언을 끌어냈던 정세균 전 총리는 도덕성과 안정성을 거듭 강조했고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도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했습니다. 불안한 후보는 실패합니다. 좌충우돌이 아니라 오랜 경험의 유능함을 선택해 주십시오. 수천 수만의 융단 폭격 검증에서 견디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을 받으려고 증세 얼마까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병통치약처럼 허용됐던 기본 시리즈 광고는 요란했는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은 가짜 공정에 맞서겠다면서 사회 대개혁을 이뤄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촛불 정신으로 돌아와 사회 대개혁의 심장소리를 우렁차게 울립시다. 다시 촛불, 다시 평화, 추미애의 깃발을 함께 맞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향한 거친 공세에도 이재명 지사는 정면 대응을 자제하고 몸을 낮췄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정책이 언제나 100%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호박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멩이의 본질은 변한 게 없겠죠. 오늘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불꽃 신경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본선에 진출할 6명은 오는 11일 가려집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8명이 오늘 마지막 TV 토론회를 합니다. 오늘 토론회도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후보들 사이에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사실상 예비 경선 마지막 일정으로 민주당은 투표를 거쳐 오는 11일 후보군을 6명으로 추릴 계획입니다. 오는 12일부터는 최종 후보 1명을 뽑기 위한 본 경선에 들어가고 결과는 이르면 오는 9월 5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에서 대선 경선준비위원회 인선안을 의결하고 경선준비체제를 본격화합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최다선인 5선의 서병수 의원이 경선준비위원장을 맡고 한기호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성일종 전략기획 부총장이 합류를 하고 이만희, 박수영, 허은하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회에서는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을 비롯해서 정양석 전 사무총장과 김재섭 전 비대위원, 박명호 동국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국민대학교가 본교에서 박사과정 학위를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에 부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대는 본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최근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과 관련한 의혹을 예비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은 김 씨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2008년 논문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는 기획입니다. 대학 관계자는 학교 측에
계속해서 해당 의혹을 자체 인지하면서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연구 윤리를 위반한 점이 확인되면 본조사에 착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4년 넘게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어왔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고가의 수입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인데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켜서 사과한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은 차후에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온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 4년 7개월 만에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입니다. 박 특검은 입장문에서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했습니다. 수산업자 김 씨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청탁금지법으로 입건된 이모 부장검사에게 김 씨를 소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특검이 사표를 내면서 특검법상 독자적으로 재판 등을 진행할 수 없는 특별검사부 두 명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박 특검은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 임명돼 30명을 재판에 넘겼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사와 경찰, 전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알려진 자칭 수산업자 김 씨에게 박 특검도 포르쉐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특검은 김 씨와 두세 차례 식사한 건 맞지만 차량은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렌트비 250만 원을 줬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특검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 특검이 사의를 표하면서 특검팀의 국정농단 사건 처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박 특검팀에는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 환송심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 배임 사건 상고심이 남아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보한 뒤 임명 절차에 따라 후임 검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남은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후임 특검이 임명돼 인수인계받는 등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재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짜 수산업자의 전방위적 로비에 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의 스폰서 문화에 대한 감찰에 준하는 진상 파악을 지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잇따라 만나 라임 로비 의혹으로 국민들께 송구한 일이 있던 중에 또 비슷한 사건이 터져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또 한 검사의 개인적 일탈인지 아니면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 문화의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스폰서 문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스폰서 문화가 조직 문화에 남아있는지에 대해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 측이 이번 사건은 정관계 비리를 뜻하는 게이트가 아니라 단순 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의 사기 사건 재판 직후 로비 의혹을 묻는 질문에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많이 힘들어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 사업 투자를 믿기로 7명에게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는데 사기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공갈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6년에도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12월 특별 사면됐는데 당시 교도소에서 만난 전직 언론인에게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소개받아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와 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해 이들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코로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에서는 어젯밤 9시 기준 900명을 넘어서 사실상 4차 유행이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1,113명입니다. 수도권이 911명, 비수도권이 202명입니다.
이틀 연속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건 3차 유행이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 29일 1,044명과 30일 1,050명 이후 처음입니다. 오전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100명대 중반, 많으면 1,2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4차 유행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행이 확산된다면 서울 또는 수도권 등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가장 강력한 단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감염 양상을 볼 때 당분간 확산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발표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차지하는 비율은 일주일 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까지의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은 하루 평균 환자 389명, 수도권은 1,000명이 넘으면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에 들어갑니다. 조만간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4단계 적용을 즉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같은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됩니다. 거리두기 상향 여부는 이르면 주말쯤 발표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한국의 국방부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서 군내 성범죄를 비롯한 병역문화 전반의 병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발본색원, 일벌백계 같은 단어들을 동원해서 고강대 개선책을 주문했습니다. YTN입니다. 이딴 국내 성범죄로 무거운 분위기 속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한 서욱 국방장관. 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결집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발생한 장성에 의한 성추행 사건을 일벌백계하겠다며 병영 저변의 병폐를 발본색원해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휘관 여러분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기를 해줄 것을 강조 강조합니다. 이어 군의 성폭력 예방 제도와 매뉴얼 재정비, 성인지 감수성과 양성평등 의식 향상도 요구된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지휘관들은 국내 성폭력 예방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상하위 규정 매뉴얼 간 불일치로 적용에 혼란이 있었으며 초동조사 수사의 지연과 미흡했던 문제를 인식하고 군 조직 문화에 성 문제 인식이 부족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사건 처리 체계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휘관과 주요 지휘자의 역할, 조직 문화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여성과 초급 간부의 의견 수렴과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도출하고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부실급식 문제와 관련해 육군에서는 급양관리관과 조리병 편성을 우선 보강하고 민간조리원과 영양사 증원을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후반기부터 전시급식 지원에 제한사항이 적은 군교육훈련기관 등 10개 부대를 중심으로 군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이 조기 긴축 우려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104.42포인트가 오른 34,681.79로 마감했습니다. S&P500지수는 14.59포인트가 상승한 4,358.13, 나스닥지수는 1.42포인트가 오른 14,665.06에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세로 마감해서 가까스로 4거래일 연속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다우 지수는 하루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축소 논의를 사실상 시작했지만 아직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다수 견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오늘 공개한 지난달 15일과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을 통해 참석자들은 향후 회의들에서 경제 진전을 평가하고 자산 매입 계획과 구성 요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후 경기 부양을 위해 매달 1,200억 달러 상당의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매입 중인 연준은 예상보다 큰 폭의 물가 상승에 이러한 자산 매입의 점진적 축소 문제를 지난달 회의부터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자산 매입 축소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신중한 어조로 논의 착수를 시사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 경제 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고 연방준비제도의 지역 총재가 경고를 했습니다. 아틀란타 연준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오늘 전미 흑인 언론인 협회 주최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 총재는 델타 변이로 신규 감염자가 늘어나 소비가 후퇴해서 경제 회복이 느려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추세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스틱 총재는 지적했습니다. 또 감염이 급증하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취소할 것이고 그러면 경제 회복이 훨씬 작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속 상승 시 위험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에 보다 지속적 상승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잠재적으로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통화 긴축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을 포함 주요 선진국에서의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은 보다 광범위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전 세계 급격한 금융 긴축과 신흥국에서의 심각한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특히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게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도 경제 회복을 위한 통화 부양책이 필요하다며 일시적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과잉 대응을 피하는 것이 기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뉴욕 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 플러스 산유국들의 산유량 결정 협의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1달러 17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72달러 20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오페크 플러스 산유국들이 7월 초에 예정했던 산유국 회의에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원유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 오페크 플러스가 제시한 감산 완화 방침에 합의하지 않은 데는 수요가 강할 때 원유 생산을 최대한 늘려서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자사 PC 운영체계 윈도우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이용자들에게 빨리 업데이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발견된 보안 취약점이 최신 OS인 윈도우 10 외에 윈도우 7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 업데이트를 즉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문제 보안 취약점은 프린트 나인메어라고 불리는 결함으로 윈도우의 프린트 스플러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이용자가 프린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카리브의 빈국인 아이티 대통령이 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서 살해됐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충격적이고 극악무도한 행위라면서 규탄을 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카리브의 빈국인 아이티의 조브넬 모이저 대통령이 사제에 침입한 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됐습니다. 영부인도 총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제프 임시총리는 괴한들이 영어와 스페인어를 쓰고 있었다며 비인간적이고 야만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아이티 대통령 피살 소식에 애도와 함께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충격적이라며 극악무도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need a lot more information, but it's very worrisome about the state of Haiti. 바나나 수출업자 출신인 모이즈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된 뒤 이듬해 취임했습니다. 2018년 예정됐던 의회 선거가 연기된 뒤엔 의회 없이 대통령령으로 통치하며 야권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인구 1,100만 명의 하이티는 빈곤율이 60%에 달하는 극빈국입니다. 2010년 대지진과 2016년 허리케인 등 대형 자연재해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국 혼란과 치안 악화를 겪어왔습니다. 여기에다 대통령 암살까지 벌어지며 하이티가 더욱 극심한 혼돈 속에 빠져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네, 간추린 스포츠 소식입니다. 유로 2020 4강전 두 번째 경기에서 잉글랜드가 덴마크를 연장 접전 끝에 2-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잉글랜드와 이탈리아 간의 결승전은 일요일에 펼쳐집니다. 메이저리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 오늘 선발 등판을 했는데요. 이 볼티모어의 경기 현재 5회 말 볼티모어 공격 진행 중인 가운데 토론토가 7-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LA 다저스와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는 5회 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저스가 5-3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미러키 브루어스와 뉴욕 메츠의 경기 6회 말 현재 미러키가 3-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 도시인 도쿄의 코로나 상황은 갈수록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도쿄에는 다시 긴급사태가 선언될 것으로 보여 이와 함께 도쿄올림픽 무관중 개최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KBS 도쿄 특파원입니다. 어제 도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920명으로 약 8주 만에 다시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주에 같은 요일과 비교한 확진자 수도 18일 연속 증가세입니다. 코로나19 관계 강요들과 회의를 마친 스가 총리는 오는 11일이 시한인 중점 조치의 연장은 물론 긴급사태 발령 카드까지 다시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재는 긴급사태宣言 마이애보시 소치의 取り扱いについて 아수 専門家の 회의에 하가ることに いたしました. 일본 언론들은 정부 방침이 네 번째 긴급사태 발령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도했는데 최종 결정은 오늘 전문가 분과회의와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IOC 등과 함께한 대책회의에서 경기장 수용 인원의 50% 이내에서 최대 1만 명까지 국내 관중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사태나 중점조치 상황일 경우 무관중 개최 방안도 포함해 관중 규모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든 방침이 확정되면 도쿄올림픽은 무관중 경기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이 감염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オリパラということで首都圏の感染が今も拡大しているわけですけど、それがまあ他の地域に感染を拡大する懸念が私はあると思います。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오늘 일본에 도착해 관중 대책 논의를 포함해 전반적인 올림픽 준비 점검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7월 7일 수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엘레이저 오늘 저녁도 맑은 날씨 계속 이어지면서 밤 최저 66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맑은 날씨에 낮 최고 85도, 밤 최저 67도를 보이겠습니다. 남가주 지역 주말로 향하면서 기온씩 조금씩 더 기온이 올라가다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최고 기온이 100도를 넘는 폭염이 닥치는 지역들이 많겠습니다. 특히 앤틸로 밸리와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이번 주말 100도에서 112도까지 오르는 불볕더위가 주말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폭염과 함께 덤불 화재인 브러쉬파이어의 위험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오늘도 90도대의 낮 최고 기온 보였는데요. 내일 낮 최고 10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내일 낮 최고 73도, 산간 지역은 내일 낮 최고 87도가량 되겠습니다. 하와이
오늘로 오늘 곳에 따라 구름 끼는 저녁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맑은 후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낮 최고 84도, 밤 최저 73도가량. 한국 오늘 새벽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은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는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경북 해안을 중심으로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습도가 높아서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87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같은 그룹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끈적에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 6시 이브닝 뉴스 2부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아,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아,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